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 신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저희 교회 그 주일 설교를 하면서 연속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때야 되느냐, 베델교회가, 저는 베델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베델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고, 오늘 또 꿈꾸는 교회 2탄으로 제가 사무엘상의 오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있었던 그분들이 세웠던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정말 영적인 권위가 충만했었고, 그 교회 안에는 이적과 기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파워풀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실 말세라고 말하는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점점 정말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그런 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교회가 예수님께서 직접 가리켰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도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의 말씀을 열심히 정말 힘있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그리고 떡을 떼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요즘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행하고 지켜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꿈꾸자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제가 잠에서 깨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주님 말씀이, 사실 오늘 뭐 여기에 와서 필라 연합교회 입당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전에 준비했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꿈꾸는 교회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우리 베델교회뿐만 아니라 필라연합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성서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을 얘기하라면 뭐 모세라든지 노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의 이름에도 모세가 있고 노아가 있고 그런 게 다윗이 있고 많잖아요. 심지어 저 아들도 데이빗인데, 다윗처럼 용맹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졌잖아요. 근데 목회자인 저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고 닮아야 될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무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었고, 기도를 쉬는 일을 죄악으로 여길 만큼 하나님과 굉장한 교감 속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손꼽을 만한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그 사울의 처음에 왕이 될 때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촌구석에서 아버지 양떼나 돌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아주 작은 그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 그의 겸손함과 순전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전투에 가서 승리하고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살았다면 아마 구약 성경의 역대기, 사무엘 상하 이런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위치가 견고해지고 높아지니까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그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했을 때 사울은 자기 눈으로 볼 때 쓸만한 것들을 남겨놨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울은 자기가 볼 때 좋은 양들과 소들과 말들과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아주 구차한 변명으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고 사무엘도 하나님이 떠난 사울을 떠나서 모든 현직에서 내려놓고 자기가 살던 고향인 라마로 돌아갔답니다. 나이도 좀 먹고 은퇴할 나이면 이제 가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손주들이랑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아름다운 그런 곳에 여행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사무엘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나욧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었고 나욧은 사무엘이 만든 공동체예요. 따라서 라마 나욧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에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도 사실은 은퇴할 나이가 지나고 지났는데도 사실은 좀 여유롭게 다른 것도 하시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이렇게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사무엘의 어떤 그런 마음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남아 나욧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이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는지 성령이 충만함이 그곳에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일생에 정말 많은 시간을 다윗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토를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세우려는데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사울은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찾아서 사실 이스라엘 땅이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한 강원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사 3,000명을 풀어서 거기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위기와 저런 위기와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리저리 피하다가 갈 곳이 없는 다윗이 지치고 힘든 그런 다윗이 라마 나윗에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18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단이냐 뭐냐 이걸 따질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인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다윗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두려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받고 다윗을 그 라유시라고 하는 그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곳이죠. 그곳의 공동체에 다윗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그의 피곤, 그 지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의 영혼을 정말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라마나윗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공동체처럼 필라연합교회가 그러한 영혼의 지친 영혼들, 정말 갈 곳이 없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 앞 바라보고 찾아오는 그런 영혼들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 얘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욧에 숨어있다. 여러분, 비밀이 어디 가겠습니까? 비밀은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군인을 파견했어요. 가서 잡아와라. 반항하면 죽여라. 그런데 라마 나욧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던지 거기를 찾아갔던 군인들은 그들의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고 그들이 감동받아서 그들이 예언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군인을 보내도 세 번째 군인을 보내도 그들이 다 그렇게 변해서 다윗을 잡아오지 못했어요. 사울이 그걸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다윗을 잡으리라. 그래서 라마 나윗에 사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에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울에게도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예언하고 사울이 자기의 벌거선 모습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사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 사실 현대 우리가 사는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필라연합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구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그것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거 물질을 구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걸 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내 건강한 걸 구하고 내가 정말 좋은 집을 사서 정말 좋은 차를 사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이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변화를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정말 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필라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것을 더 포커스를 더 모아보면 바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이 필라 연합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